네, 안녕하십니까. 포엠 역삼 A타이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처음 왼쪽부터 보시게 되는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 쓰시기 편안하시도록 살균, 건조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부츠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 부분으로 인해서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석재 들어가게 되면 지멘틱 가구를 기본으로 해서 릴레, 커피머신, 방파 오븐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수전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옆쪽으로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쓰셨던 이런 주방 부분을 가리고자 하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판막이를 막아서 업무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세탁기, 건조기까지 전부 다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멘틱으로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납도 가장 편하게 해놓으셨고 부드럽게 열고 닫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일랜드 식탁을 좀 넓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업무를 보시거나 야간에 와인바를 사용하시거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천정 위쪽으로는 윈노에서 준비한 그 조명이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뭐 밝기 조절이라든가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를 통해서 스테인리스틱 바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100% 방수와 100% PVC 유해물질 없는 얼룩이 생기지 않는 바닥을 준비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시 주방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침실과 주방을 거실을 연결을 분리할 수 있도록 기다짐의 형식으로 인해서 낮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불편함 없애드렸고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주방의 침실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기청정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침실 안쪽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는 매립형으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품이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 이쪽이 건식으로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에서는 전체를 다 가리게 되는 옵션이 한 가지가 있고요. 전부 다 개방광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 그 다음에 침실만 가리게 되는 부분까지 해서 무상으로 서비스 되는 부분이어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안쪽에 들어가시면 해바라기 샤워기가 매립이 되어 있는 욕실, 수전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반대편으로 화장실이
비데를 겸비한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구성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